오케이, 김지환 A의 B의 15할 차례고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알파벳 SHIP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맞든 틀리든 소리 내기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쉬피야? 오케이. 그럼 하나씩. 오케이. 뭐 비슷하게 잘했어. 하나씩. SH는 항상 쉬. 그렇지. I는 여기서는 I 됐어. P는 프. 그럼 합쳐서 쉬아이피, 쉬아이프 소리 나나? 쉬아이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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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아이프. 뭐래요? 쉽. 쉬피가 아니고 쉽. 쉽. 어디가 잘못됐을까요? 그렇죠. 아이가 아이 소리 말고 다른 거 내는 거 같은데. 오케이. 수고했고. 테스트. 그렇지. 아이가 이 소리 내잖아. 그러면 얘들 둘이만 무슨 소리네? P 소리네? P 소리 내려고 그러면 쓰는 순서를 이래야지. 푸하고 이 돼서 P 되지 않냐? 여기에 얘는 이 소리 나잖아. 그러면 이 다음 푸 소리가 나면 어떤 소리 나냐? 입 소리 나잖아. 입. SH는 항상 예? SH는 항상 쉬. 그래서 다 합쳐서 쉬입 소리 나잖아. 쉽. 쉽. 쉬하고 이하고 푸 하면 쉬하고 이하고 푸 소리 합치면 합쳐서 뭐가 돼? 쉽. 쉽. 오케이. 소리. 쉣. 쓰기. ship 다 써있는데 못 읽습니까? 소리 sh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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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푸 소리는 왜안 내? sh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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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알파벳 불러줘야지. 뭡니까? PHOTO 모여서 내는 소리. 모여서 내는 소리. 맞든 틀리든 소리 내기. 맞든 틀리든 소리 내기. 안녕하세요. 자, 이거 보고 바로 소리 낼수 있도록 연습을 해와야 되는데, 뭐 계속 생각을 합니까? 연습 좀더 하고 오세요.